쓰담쓰담 쓰담쓰담 해주면 다시 기운을 차려. 남의 집 곰돌이를 막 이렇게 막 쓰담쓰담 해도 되나? 헛! 헛! 오케이! 짠! 친구가 사촌보다 낫다. 친구 목록에서 친구 추가 클리어. 헛! 축하합니다. 오케이. 친구 플래닛의 우울한 테디베어를 터치하면 달래줄 수 있지.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쓰담쓰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친구의 마을에 가면 친구가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쓸쓸해하는 곰돌이들이 있거든요. 그 쓸쓸해하는 곰돌이들을 이렇게 쓰담쓰담 해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대도 로빈을 만날 수도 있으니 보따리를 든 쥐를 보면 들어서 흔들어봐. 대도 로빈? 헛, 일단은 친구의 마을로 가보죠. 누구 마을 가지? 잠뜨리 마을 아직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잠뜨리 마을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아, 잠뜨리 마을에도 곰돌이들 많다. 잠뜨리, 선물 상자. 오호, 나이스. 이야, F 얻었네. 그리고 기도해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여기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은, 잠뜨리는 꽉 찼나 보네. 짠. 쓸쓸해하는 곰돌이 없나? 잠뜨리 마을의 곰돌이들은 다 행복해하네. 나 다른 데 가야지. 랜덤으로 가볼까? 여기 랜덤이라고 있어요. 랜덤 친구한테도 가볼게요. 빨리 쓰담쓰담 해야지 퀘스트 깰 수 있는데. 도티님 팬입니다. 레벨 여기다 여기 시무룩하고 있는 곰돌 있잖아요. 곰무룩하고 있잖아요. 얘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 다시 기운을 차려. 남의 집 곰돌이를 막 이렇게 막 쓰담쓰담 해도 되나?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우와, 레블님은 그래도 마을이 좀 있네요. 이것저것. 좋아 좋아. 쓰담쓰담. 또 쓰담쓰담 하러 가야지. 두 마리나 있어. 야, 이분은 곰돌이를 케어를 잘 안 했네. 곰돌이가 두 마리다. 이거 지쳤어 이 친구. 쓰담쓰담. 되게 귀여운 게 10번 해야 돼. 10번 지금. 오, 여기 좋은 마을, 여기는 좋은 마을. 대도로빈! 이거 대도로빈,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오, 이거 막 눌러, 이거 잡아서 흔들어! 잡아서 흔들어요!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랜덤으로 대도로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 곰돌이 받았다! 나이스! 그거 잘 봐야 돼요? 나이스, 대도로빈! 이게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나쁜 애요, 도둑이에요, 도둑. 여기도 팬더가. 팬더 얘는 안 되겠네. 왜 이렇게 애가 잘 삐져? 여기도 있다. 안녕. 여기도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여기 슬픈 마을이네. 세 마리나 쓰담쓰담 해줘야 되네. 하지만 퀘스트를 잘 깰 수 있겠군. 쓰담쓰담. 다 깼다. 오케이. 데일리 퀘스트. 친구 곰돌이 쓰담쓰담 10번 깼어요. 오호. 저축왕. 오, 누적 골드 1000원. 네, 이렇게 업적도 달성할 수가 있고요. 업적은 퀘스트랑은 다른 거예요. 짠, 돈도 먹어주고. 테디베어를 달래주세요. 10번 깼죠? 혹시 친구들 중에 플래닛이 큰 친구들을 봤어? 테디캐슬을 업그레이드하면 플래닛의 랜드인 마카롱을 더 많이 쓸 수 있지. 마카롱. 테디캐슬을 업그레이드하면은 이제 폭죽이 터지면서 제가 마카롱을 50개 더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요. 플래닛의 랜드인 마카롱이 생길 거야. 짠, 메뉴에서 랜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그리기 모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카롱이 없는 부분에 연두색 마카롱을 선택하고 그려보래요. 짠, 선택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오호, 저는 막 그리도록 하죠. 오호, 이렇게. 저는 별로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쁘게 해보세요. 세이브. 잘했어. 이제 플래닛의 마카롱을 그릴 수 있겠지? 그래. 그리고 아까 편지가 온 것 같았는데, 나한테 왔어. 지코왕이 우리 플래닛에 오겠대. 왕이 우리 플래닛에. 곰돌이들 천진데 이거 지금. 아참, 우편함은 왼쪽 위에 프로필을 선택하고 프로필 방명록 우편함을 볼 수 있지. 복부인이라는 업적을 깼네요. 마카롱 800개 깔기. 짠, 여기 보시면은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다녀간 사람들, 와 여기 제 마을에 많이 다녀가셨네. 감사합니다. 나를 등록한 사람들, 오, 오 감사합니다. 이거 도티 구독자님, 아 닉네임이 아주 좋으시네. 친추해야겠다. 도티팬 좀비파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지은님도 있고 샌드박스 짱짱. 여러분 뭐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박명노, 어? 여기 박명노. 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 박명록 시스템이 있어서 제 마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도티님 도 울상 안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난 내 마을에도 불쌍 한 애가 있었어? 도티님도 한 마리가 울상. 아 울상이라고? 도티님 짱짱. 도티님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심심할 땐 도티 유튜브. 친추 받아주세요. 도티 팬입니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여자친구 빨리 사귀세요. 저 수민신이니까 친추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삭제해 이거?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는 친추. 센스가 있었네. 레아님도 어? 자 친추 좀 받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친추 몇 명까지 되지? 나도 곰돌이 보내고 싶다. 보내시면 되죠. 도티형 서른 아 도티형 서 도티 서른 아 자 설아님 어 오케이 오, 되게 많이 보내셨다. 헐 잠들님이 서른이랭.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방명록도 볼 수 있어요. 최근 50개만 볼 수 있고요. 히스토리 어 이렇게 친구 추가한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 우편함에는 어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짠 이벤트 선물들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퀘스트 어 테디캐슬 업그레이드해서 퀘스트를 클리어 했고요. 이것도 해야겠다. 친구 플래닛에 가서 테디베어들 달래보세요. 또 보상 받아주고 레벨 6이 되면 다음 퀘스트가 등록이 된대요. 어, 레벨 6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네요. 짠 이것도 깨주고 어? 레벨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레벨을 올리려면 친구 마을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좀 간편해요. 이게 누구 마을 가볼까? 일단 클러스터님 마을에 가서 친구 그 곰돌이들 쓰담쓰담 해주고 프레이도 해주고 그러면은 경험치 오르거든요. 아유 클러스터님은 아이고 세 마리나 이거 쓰담쓰담 쓰담쓰담 이렇게 오 선물상자 호도독 선물상자 받아주고 또 랜덤으로 또 마을을 돌아다니도록 하죠. 게임이 되게 간단해요. 네 간단하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얘네 왜 화가 났어? 얘네 왜 화났지? 헐 어 여기 이드 나타났다. 이드 헐 이 친구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몬스터예요.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에서 보셨죠? 이드가 막 돌아다니면서 건물들 막 부시거든요. 어 이거 빨리 들어와가지고 잡아야 돼요. 내가 잡을 수 있나? 어 내가 잡을 수 있다. 좋아. 어 잡았어 잡았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보내면 돼요. 잘가. 오 보냈다 보냈다. 와 오 나이스. 오 여러분 제가 친구 집을 구했네. 어 쓰담쓰담. 아 이분 저한테 고마워야겠네. 친구 마을에 출몰한 이드도 제가 대신 잡아줄 수 있어요. 이드를 안 잡으면 이드가 막 건물을 부수거든요. 건물이 부서지면은 수리비를 내야 돼요. 돈 아깝죠? 우리 플래닛에 찾아오기로 한 지코왕은 운치 있는 길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조약돌 바닥재를 깔아서 멋진 길을 만들어보자. 길을 만들어야겠구먼. 아이고 이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게 별것도 없는 마을에 이렇게 열 분이나 오셔가지고 이거 아니죠? 장식에서 바닥에서 조약돌 바닥재 그 마카롱 위에다가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뭐? 다섯 개? 오케이 됐다 됐다. 아름다운 플래닛 업적 완료. 보상 받고 이것도 이거 받아야지. 이거 받고 이것도 헛! 가로등을 세워보자. 별빛 조명 아래 은은히 깔려진 길이라니 생각만 해도 멋지겠지? 어 이렇게 그래서 장식에 들어가면 가로등 있죠? 꾸미는 재미. 아 저는 근데 이게 디자인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설치해야지 잘 설치했다고 소문이 나지? 친구들 들어오는데 여기다 설치해야지. 하나 여기도 두 개 여기 어두우니까 여기도 한 개 오케이 됐다. 짠 세 개 설치했죠? 오케이
이제 지코왕에게 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필 이럴 때 흉포한 이드가 나타났어. 나왔다. 어, 이드가 건물을 부수거든요? 이드를 터치해서 힘을 빼봐. 이거 지금 부수고 있죠? 내 건물. 아니 부수고 있어. 이거 빨리 눌러야 돼요. 막 뽀뽀뽀뽀 이렇게 누르면은, 아 내 친구 곰돌이가 가린다 이거. 어 잡았다. 잡으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 기운이 빠진 이들을 잡아서 이 포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마계로 보내주지. 어? 이드 때문에 우리의 플래닛이 엉망이 되었어. 어쩔 수 없지. 되게 우유부단한 친구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어. 지금 친구의 플래닛으로 가서 프레이를 해주고 축복의 빛을 얻어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지코왕이 오기 전에 빨리 프레이를 하고 오자. 어?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프레이를 하러 가죠. 여기 보시면 친구 마을에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나와요. 샌드박스 짱짱님한테 가야지. 자, 우리 샌드박스 짱짱님의 마을에서 기도를 해주죠. 여기 기도 프레이. 오케이. 이거 다섯 번 해야 되네. 호도도독. 선물도 받아주고. 헛. 선물 상자. 오케이. 다섯 개 닫겠죠. 이거 닫겠고. 이건 닫겠는데 프레이를 못 깼네. 프레이. 헛. 선물 상자. 오케이. 메인 퀘스트 깼어요. 다시 돌아가죠. 쓰담쓰담. 깼다. 오케이. 6레벨 메인 퀘스트 깼죠. 레벨 7. 이제 지금 오, 그 곰돌이 또 생겼다. 천사 곰돌이 생겼다. 천사 곰돌이. 햄버거 집도 생겼고요. 곰물 많이 생겼죠. 이 이니셜도 생겼어요. 이게 레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알파벳이 막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니셜로 만드시려면 오 페스티 페스티 나왔다. 페스티. 오 드디어 나왔구먼 페스티. 별빛을 부리는 마법사 페스티가 왔어. 페스티는 플래닛의 페스티벌이라는 마법을 걸어주고 테디베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사야. 페스티벌을 시작하려면 우선 페스티를 계속 터치해서 마나를 불어넣어줘야 해. 마나가 다 차면 축제를 시작하고 건물이 두 배로 빨라지는 마법을 걸어주지. 되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아참, 축제가 끝나고 나선 햄버거 카페를 만들어보자. 드디어 햄버거를 만드는 건가. 휴 다행이다. 이드 때문에 엉망이 되었지만 그럭저럭 해결된 것 같아. 축제 음식을 만들래요? 일단은 페스티 어디 갔나? 페스티 여기 있다. 페스티 얘를 클릭하면은 게이지가 차요. 게이지가. 게이지를 다 채우면 오호 폭죽 터지면서 축제가 시작됩니다. 페스티벌. 게이지가 달죠. 우와 우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행성에 축제가 벌어졌다. 여러분들 놀러오세요. 도티의 행성에 놀러오세요. 축제 중입니다. 축제. 이렇게 축제를 다 걸면은 건물이 두 배로 빨라져요. 지금 두 배로 빨라진 거 보이세요? 두 배라고 써있죠. 어, 간다 우리 페스티. 잘가 잘가. 나중에 또 와. 아주 좋은 친구죠. 자 여기 두 배 보이시죠. 지금 두 배가 된 거예요 페스티 때문에. 어? 짠짠. 레인보우 소프트를 요리해주세요. 10개나 만들어야 되네. 요리하기. 아이고 이 곰돌이 또 왔네. 안녕. 짠. 오케이. 다섯 개 만들었어요. 다섯 개 만들었고. 헛. 헛. 아 나. 아 곰돌이들 진짜 많네. 다섯 개 더 만들면은 어? 즉시 완료. 짠. 10개 만들었죠. 레인보우 소프트를 요리해주세요. 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게임사로부터 팁을 하나 들었는데 아까 전에 페스티가 막 별가루 뿌렸잖아요. 그쵸? 페스티 아래로 막 별가루 떨어졌잖아요. 그 별가루를 테디베어한테 맞추면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대요. 어 몰랐네? 그럼 이제 곰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페스티가 별빛 떨어뜨리는 공간으로 냅둬야겠네. 와 이런 깨알팁. 짠. 얘는 뭐 아직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 친구 곰돌이 이렇게 넣죠. 마법 걸어야지.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 넣어주고요. 짠. 여기 보상 받아주고. 지코왕이 결국 못 온다고 편지를 보냈어. 그 대신 게임센터 건물을 선물해주었대. 어 이게 게임센터가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걸 또 보여드리려고 기다렸죠. 메뉴에 보관함만 해서 게임센터를 찾아봐. 여기에 게임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진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게임을 한다니까? 게임센터 지어주고? 어? 아유, 자, 절로 가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게임센터에 나라나라라고 해서 구매하기 버튼 있거든요? 이거를 1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짠! 누르면은 게임으로 들어가요. 이거 그거 플래피버드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속에 게임이 있다니까? 슈퍼티가 이들을 찾으려고 플래닛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화면을 터치하면 슈퍼티가 날아올라요. 장애물을 피해서 멀리 가보세요. 이거 제가 기록을 세워볼게요. 이거 제가 듣기로는 5,000점인가? 5,000점이 넘으면은 상자 3개를 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테스트할 때는 3,000점까지 해봤는데? 오야? 오케이? 이렇게 터치! 헛! 헛! 오케이! 조심조심! 부딪히면 끝나요? 잠깐만 이거! 야! 얘는 슈퍼티! 너무 못한 거 아니야? 다시 하기. 잠깐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이거 또 방송으로 하니까 또 긴장돼가지고는 아니죠. 아, 한 번만 더. 원래 이게 대한민국은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3,000점이 아니었나? 300점이었나? 아닌데. 오케이. 이게 깐뚜루를 잘해야 돼. 곧 떨어지는. 오야. 오케이. 잘한다. 와! 아니, 저기 왜 다 저거? 그래도 이게 1000m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볼까? 진짜 막판. 진짜 내가 한 번, 진짜 마지막. 아, 제가 은근히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찍찍. 오케이. 별 5개 다 먹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씩 남아. 2개 남았네. 4개 남았네. 1개 남았죠? 오케이. 호도독. 이게 굉장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터치 하시면 돼요. 나이스. 피버 나이스. 피버 타임. 왕별 먹어주고요. 1300점. 나이스. 점점 빨라졌어. 안돼. 1950점. 아깝네. 소박한 보물상자 하나 먹었죠. 여러분 이거 5000점인가? 점수 많이 내면은 상자 여러개 먹을 수 있어요. 자, 소박한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죠. 열쇠 10개 필요해요. 돈 얻었다. 얼마지? 72원 먹었네. 되게 좋은 것도 나와요, 여러분. 랜덤이죠. 이렇게 게임센터에서 미니게임을 하면서 좋은 아이템들도 얻으실 수 있어요. 열쇠를 활용하죠. 게임센터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네. 빨리 돈 먹어야 되는데. 헛? 또 친구한테 곰돌이 왔다. 곰돌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쓰시지 뭐 저를 이렇게 주실라 그러나? 돈을 먹어야 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이거 뭐야? 지금 잘못 눌리는 것 같아. 돈이 먹어야 돈이 안 먹어줘. 레벨이 낮아서 할 수 없다고? 돈이 꽉 찼나? 축복의 문술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네. 일단은 이거 친구들이 프레이를 15번 다 걸어줬어요. 이게 원래 100%가 돼야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축복의 문수 3레벨로. 됐나? 됐다. 축복의 문수 3레벨로 업그레이드 됐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필드에 배치할 수 있는 테디베어도 늘었죠. 왜 돈이 안 먹어지는 거야 이거? 자꾸 이게 눌리네. 뭐 이게 돈은 많아가지고 아직 뭐 안 먹어도 되니까. 자, 일단 바로 진행할게요. 자, 레벨 6 메인 퀘스트를 깼죠. 게임센터에서 나라나라를 즐겼어요. 저 나름 2000점 가까이 가서 보상 하나 먹었죠. 제 마을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여러분들 막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먹어주고. 저 테디비어에는 묘한 전설이 있어. 햄버거 카페를 지어주세요. 햄버거 카페를 짓죠.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도 파나? 저 그거 좋아하는데. 햄버거 카페 보상도 받아주고. 업적. 아, 업적 또 깼네. 어딨어? 아, 아까 받았구나. 짠. 햄버거. 어? 테디베어는, 테디플래닛에는 햄버거만 먹는 테디베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햄버거를 먹으면 하늘을 난다고? 햄버거를 먹으면 막 살찌지 않나? 이상하네. 믿기 힘들지. 하지만 우리 플래닛의 그 친구가 햄버거 카페를 보고 찾아왔나봐. 엔젤링을 불러보자. 엔젤링. 오, 엔젤링. 좋아. 테디베어 중에 세 번째 엔젤링이라고 있죠. 이 친구 되게 귀여워요. 저 개인적으로 얘 너무 귀여워. 엔젤링. 머리에 달려있는 게 엔젤링이잖아요. 여러분, 드래곤볼 보신 분들 없나? 드래곤볼 보면은 손오공이 죽으면 이거 있거든요. 어? 인벤창 떴네. 인벤창. 자, 이렇게 엔젤링을 헛? 이제 아마 햄버거 먹이는 건가? 테디베어 엔젤링을 불러보세요. 깼죠? 오케이. 테디플래닛에서는 친구에게 잘해주는 방법이 많지. 친구를 돕고 나도 행복해지는 놀이가 있는데 점점. 친구 목록에서 친구를 추가하고 오면 알려줄게. 친구 추가 많이 했는데죠? 많이 했는데? 깼죠? 헛? 투어는 테디베어가 미러 포탈을 타고 친구 플래닛의 건물에 마법을 걸어주는 놀이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투어를 보내신 거예요. 저도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곰돌이 보내드릴게요. 제 곰돌이 잘 써주세요. 투어를 보내는 방법은 포탈에 넣으면 돼. 그리고 테디베어를 친구 플래닛에 보내면 그 친구가 그 테디베어로 건물에 마법을 걸어줘야 하지. 그럼 친구와 내가 골드와 별빛을 받게 되고 마법을 거는 건물의 시간이 20% 줄어들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테디베어를 두 마리 넣을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친구가 보낸 곰돌이로 넣으면 20% 20%에서 40% 단축이 된대요. 이거 진짜 꿀팁이죠. 짠. 그래서 친구한테 곰돌이를 많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테디베어는 친구 플래닛 건물에 마법을 걸어주고 마법이 끝나면 돌아올 거야. 보관함에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내보죠. 이거 내 곰돌이 어딨나 근데? 이거 제 곰돌이죠? 이거 제 곰돌이.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누구 거야 이거? 누구야? 아, 이거 김율님 거네? 자, 여러분, 제 곰돌이 찾습니다. 내 곰돌이 어딨나? 여기, 어이. 네, 여기다, 여기다, 내 곰돌이. 곰돌이, 엔젤링. 얘를 이렇게 보내서, 누구한테 보내지? 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곰돌이 보내드릴게요. 레블님? 우리 레블님 보내드릴까? 레블님 제가 친구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했나? 위에 있나? 없네? 그냥 아무나 보내드릴게요. DDO TTY. 투어 보내기. 그러면 제 곰돌이가 이 포탈을 타고 그 친구의 마을로 가요. 지금 마을에 가 있어요. 잠뜨리한테도 한 마리 보내줄까? 잠뜨리한테도 한 마리 보내줘야지. 이거 내 곰돌이 아닌가? 아니네. 아, 맞네 맞네. 얘는 못 보내나? 아, 얘는 못 보내네. 내 팬더 어디 갔나? 팬더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절로 가봐. 아,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투어. 여기서 테디 선택해서 해도 돼요. 여기 판다 있다. 판다 있다. 오케이. 짠. 판다를 눌러서 투어 보내기. 이번에는 잠뜨리한테 보내보죠. 잠뜨리한테 보내고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네. 잠뜨리. 네. 제가 판다 보냈어요. 판다. 판다 뭐야, 돌려보내달라고요? 아니요 써주세요 써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친구가. 아니 잠뜨리님, 친구가 보낸 걸로 마법 걸면 20% 네. 빨라져요. 네? 네? 충분히 많아요. 저 많은데. 잠뜨리님 마을에도 친구들 많이 왔어요? 저 지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진짜로? 구경 가봐야겠다. 안 보내줬을걸 아마? 어? 너 진짜? 어딨나? 나 10마리 넘어. 아 그래? 내 거 마을 와봐. 안 보내줬나 보다. 안 보내줬네. 마을. 안 보내줬네. 내 거 마을 와봐. 내 거 마을 와봐. 오케이. 야, 네 마을도 완전 곰돌이들 짱 많다. 내 마을 지금 곰돌이 천국이고 여기. 곰돌이요? 아니야, 곰돌이 진짜 많네. 와, 야, 알겠어요. 아이고, 야, 쓰담. 저 곰돌이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곰돌이 슬퍼하는 곰돌이 있네. 뿅. 에. 할 말만 하고 끊기. 쩐쩐쩐.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낼까? 잠뜨리는 이미 곰돌이가 많아서 제가 못 보내요.
판다를 선택하고. 아 우리 또 도티 구독자님한테 보내야겠다. 아 또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신 아주 착한 분이 계시네 이거. 한 마리 보냈는데 한 마리가 왔다. 내 곰돌이 갔다. 보셨어요? 잘 쓰세요 우리 도티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네. 짠. 요런 식으로. 친구 투어를 세 마리 보내야 되네? 뭐 이제 보낼 게 없는데 나. 어 여기 있다. 투어 보내기. 아 못 갔나? 지은님한테도 보내볼게요. 곰돌이 받으세요. 곰돌이 받으세요. 어? 됐나? 어 깼다. 오 포탈에서 투어를 보내세요. 세 개 깼죠? 나이스. 슬슬 별빛을 모으기가 힘들어지지. 친구 플래닛으로 가서 테디베어들을 달래줘봐. 그럼 별빛을 모으는 게 한층 쉬워질 거야. 아까 전에 했던 그 쓰담쓰담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친구 플래닛에 가서 테디베어를 달래주세요. 20번 해야 돼. 20번 해야 된다는. 그렇다는. 자 그리고 요런 데일리 미션들 중에는 제가 지금 데일리 미션 다 깼죠. 보시면은 데일리로 해서 완료됨 4개 다 깼죠. 그러면은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메뉴에서 이 콜렉션이라고 있어요. 책 이 책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데일리 퀘스트 그 알파벳 4개를 다 모았잖아요. 퀘스트 그쵸. 보상 받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상 데일리 퀘스트의 보상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프레이니가 R을 못 받았네. R 요 R만 받으면은 또 보석 하나 얻을 수 있는데 A 알파벳은 4개 가지고 있네. 많이 가지고 있네. 아니네 이거 3개씩 모아야 되네. P도 2개 더 모아야 되고 R도 3개 모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달성. 투어는 아직 한참 남았다. 이렇게 알파벳들을 모아가지고 또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동물 인형. 동물 인형은 두 개. 아, 저 고양이 인형이 없네. 크레용. 되게 귀여워요. 그냥 게임이 다 아주 귀여워요. 그냥 막 귀여워. 아, 막 귀여워. 아, 양. 약간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도 뭐. 야, 이도 왔다! 야, 이 못된 이들. 이렇게 수시로 들어와야 돼, 이게. 이 괴물이 왜 우리 행성에 와가지고 지금. 아니 친구들은 다 왜 보고만 있는 거야? 어? 곰돌이도 10마리 있으면 같이 싸워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짠. 되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아직 제가 못 보여드린 게 되게 많아요. 샵에서 장식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많이 없죠. 꽃고대 이거 사고 싶다. 8레벨이네 레벨을 올리시면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이게 다 가려져 있어. 특히나 30레벨이 넘어가면은 진짜 멋있는 거 많대요. 다람쥐통. 오 다람쥐통 이거 되게 귀여웠어. 다람쥐통. 다람쥐통을 찍어야지. 자 비켜보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예, 나가세요. 네. 이거 다람쥐통 이거 뭐야 이거? 돌아가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 아, 안에 이거 다람쥐 있네 이거. 안에 이거 다람쥐 굴러가는 거 보이세요? 아유 이거 어지럽겠다 얘네. 헐. 자 저리 가세요. 네. 이것도 이렇게 넣어볼까? 여기 곰돌이 넣어서 마법 걸어주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랭커들의 마을을 한번 구경해볼게요. 랭커 여기 보시면 랭킹이라고 있죠. 1, 2위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1등이 캐슬 드래곤님 그리고 아이스크림님으로 나오네요. 12레벨 11레벨이신데 한번 구경해보죠. 구경하러. 다시 누르고 플래닛 가게. 12레벨 캐슬 드래곤님은 어떤 마을을 가지고 있는지. 와 여기는 잘 해놨다. 아 이게 바닥에 조약돌을 이쁘게 까니까 괜찮네. 개구리도 있네. 우와 이 섬을 총 5개를 만드셨어요. 어허. 쓰담쓰담. 우와 풍차도 있다. 풍차. 헐. 캐슬 드래곤님의 마을. 다음은 아이스크림님 마을도 가볼까요? 우리 아이스크림님 마을도 한번 가보죠. 여기는 어때? 어떻게? 궤도 잡아. 얘 잡아. 얘 잡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 이 흔들어요. 나이스. 보물 상자. 오케이. 별 68개. 야, 여기는 꿀이었네.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뭐야? 건물들을 아래쪽에 다 몰아놨네? 섬이 네 다요 7개가 있어요. 큰 섬 하나랑 작은 섬 6개. 투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스크림님이 곰돌이가 모자라신가 보네. 나름 뭐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테디 플래닛이라고 하는 귀여움 터지는 우리 개 안녕 곰돌이가 등장하는 모바일 SNG 게임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보셔서 즐겨보시고 또 테디 플래닛에서 친구도 사귀어보시고 친구한테 곰돌이도 보내보시고 친구의 이 뭐죠? 이 성소였나? 축복의 분수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우리 잠뜨리가 레벨이 높은 유저들의 플레이하는 모습을 컨텐츠로 만들 예정이니까요. 잠뜰TV에 올라오는 테디플래닛 컨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테디플래닛 게임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별점과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테디플래닛과 도티TV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컨텐츠 모바일 게임 플레이 이만 뿅! 잠깐! 테디플래닛은 현재 구글플레이 금주의 추천 게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만의 테디베어 행성을 지금 바로 만들어보세요.